잉어. 아휴, 이 불쌍한 잉어킹을 팔팔 끓는 인물 속에 집어넣고 잉어. 대파 썰고 양파 썰고 고춧가루 두 스푼, 간장 두 스푼, 소금 넣고 좋았어. 여기다 퐁당. 오, 냄새 좋다. 역시 아침부터 매운탕 얼큰하게 먹는 게 좋단 말이지. 어? 어? 뭐야 이거? 어떻게 잉어킹이 살아있지? 어? 내 이름은 잉여맨. 이 태초 마을에서는 10살이 되면 포켓몬을 키울 수 있는 자격이 생기지. 포켓몬 트레이너기 위해서 모험을 하는 거야.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어,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어? 잉어키가 미안해. 도대체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어? 어? 분명 펄펄 끓는 물에 넣었는데 분명 죽었는데? 어? 어? 좀비다! 좀비야! 어?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래, 여매나. 내가 분명 펄펄 끓는 용암에 잉어킹을 넣었는데 갑자기 살아 움직이는 거 있지? 어이, 도대체 뭐니? 난 무서워서 이제 매운탕 못 해먹겠다. 어이, 진짜. 진짜 그러네요? 이거 완전 잉어킹이 싹 익었는데. 어이, 분명히 죽은 거 같은데. 정말 살아 움직이잖아. 내가 볼 때는 엄마 벌 받은 거예요. 맨날 매운탕 끓여 먹으니까 생선들이 죽어서까지도 저주하려고 무덤에서 올라온 거죠. 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럴 수가. 잉어킹 아무리 치료를 해봐도 죽어 있어. 아무래도 댕막사님께 찾아가서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죽어있는지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제가 그러면은 댕박사님한테 물어볼게요. 그래 그래. 그런데 잉어킹한테 잘 구워진 냄새가 나는걸? 맛있겠다. 오는 길에 햇빛 좀 쏘아줄 수 있니? 아, 잉어? 먹는 게 아니라 제가 키울 건데 누나. 아, 내가 깜빡하고 정신줄을 놨네.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서. 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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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댕박사님, 도대체 잉어킹이 왜 이런 거죠? 이럴 수가! 이 근처로 잉어킹이 죽어 있어! 그런데 움직이잖아. 그건 저도 알아요. 무서워! 악마의 씨인 게 분명해! 아니, 뭐... 내 박사 생활하면서 이런 포켓몬은 아주 처음 보는구나. 그렇군요. 하지만 잉어킹의 모습은 죽어 보이지만 분명히 살아있어요. 하지만 이대로 잉어킹을 데리고 다닌다면 잉어킹이 너무 불쌍하잖아. 다시 원래대로 돌릴 방법이 딱 한 가지 생각나는구나. 어, 뭔데요? 바로 진화하는 방법이란다. 진화를 하면 병배만 갈아 넣어서로 진화할 수도 있잖아요. 오, 좋은 생각인데요? 기다려보렴. 이상한 사탕이 어디 있더라? 이상한 사탕이 다 떨어졌네. 없다고요? 아니, 그럼 어쩔 수 없네? 그러면은 제가 야생의 포켓몬을 잡고 한번 레벨업을 시켜보죠 뭐. 그래, 그럼 파이팅하고 넣어질 뻥이. 잉어킹, 내가 너를 진화시켜서 평범한 갸라도스로 꼭 만들어줄게. 불쌍한 우리 잉어킹. 매운탕에 데려다가 아이고 죽지도 못하고 좀비가 돼버렸네. 가자! 그래, 잉어킹을 레벨업 시켜보는 거야. 어떤 거 잡지? 그래, 아보가 좋겠다. 자, 잉어킹, 너 아보는 이길 수 있겠지. 튀어오르기다! 아,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아니, 뭐 좀 해봐 잉어킹! 튀어오르기! 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잉어킹! 잉어킹! 너 왜 튀어오르기밖에 못하는 거야! 그래, 리자드로 그냥 일단 잡아야겠다. 이거 큰일인걸? 잉어킹이 튀어오르기가 밖에 없어가지고 공격을 못해서 레벨업을 못할 것 같은데? 아, 이거 어쩌면 좋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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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여기 있었는데. 어? 아유, 여맨아! 내가 깜빡한 게 있구나. 잉어킹을 효과적으로 키울 수 방법이 있단다. 어? 뭔데요? 튀어오르기밖에 없던데? 그것은 바로! 바로! 무슨 바로? 학습장치? 학습장치? 이걸 잉어킹에게 장착하면은 리자드가 전투에서 승리해도 잉어킹이 공짜로 경험치를 얻지. 오, 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50만원? 어? 50만원? 네? 세상에 호락호락한 줄 아니? 세상에 공짜란 없단다. 너도 먹고 살아야지. 자본주의 사회. 좀 비싼가? 그래, 그러면 49만 5천원 해줄게. 네, 하나 주세요. 이히, 감사합니다, 고객님. 그러니까 이거를 잉어킹한테 끼우면은 잉어킹이 경험치를 얻을 수 있단 말이지. 한번 끼워볼까? 여기다가 이렇게! 어! 좋았어. 한번 사냥을 해볼까? 기니기한 포켓몬을 배틀에 나가지 않아도 경험치를 나누어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장치. 잉어킹을 키우기엔 딱이구만. 그럼 리자드로 EV를 잡으면은 잉어킹도 경험치를 얻는다는 말이지. 잉어킹은 92의 경험치를 얻었다. 야, 이거 진짜 잉어킹도 레벨업을 시킬 수 있잖아. 이걸로 진화까지 시키는 거야. 좋았어! 잉어킹을 레벨 19까지 만들었다. 하휴, 그러면 내일 또 키우러 와야겠네. 가자, 여기까지만 하자. 잉어킹 따라와. 잉어킹이 갸르도스로 진화하면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겠지. 이런 징그러운 모습 말고 말이야. 엄마, 다녀왔어요. 하나님 아버님, 이제 매우 다 끊겠습니다. 제발 저 악마 같은 잉어킹을 편하게 잠들게 하소서. 엄마, 너무 걱정 마세요. 잉어킹이 갸르도스로 진화하면은 다시 원래대로 모습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데요. 그게 정말이니? 그럼 조금만 기다려보렴. 여기 어딘가? 그래. 자, 여기 그러면 이상한 사탕이 하나 있는데 이걸 먹여보자꾸나. 사탕? 됐다, 그럼 한번 먹여볼게요. 여기 있단다. 좋았어. 그러면 잉어킹, 그러면은 진화해보는 거야. 그러면 원래의 모습으로 진화할 수도 있잖아. 엄마, 잠깐 나오세요. 그래. 자, 제가 한번 진화시켜볼게요. 자, 진화 한번 해보자. 아니, 잉어킹의 모습이, 엄마! 엄마! 갸르도스로 진화할 건가 봐요. 이러면은 다시. 어머, 왜 이렇게 커지니? 어머. 가라도스가 되었잖아. 여빈아, 이런 건 매운탕 못해 먹어. 아이, 징그러워라. 내가 분명 맨날 매운탕 먹어서 이런 악마를 우리 집에 보낸 게 분명해. 난 처벌 받는 거야. 오. 캬. 엄청 강해 보이잖아. 너는 정상적인 가라도스가 되지 못했구나. 아이, 무서워라. 들어와, 포켓몬 볼로. 그 여맨이는 되지. 저번에 나를 짓밟았겠다. 늑대야, 이번에 우리가 잡은 최강 포켓몬들로 그 녀석을 아주아주 짓밟아주자. 그래, 좋아. 그래서 여기서 그 녀석들의 집이라고? 근데 네. 저건 뭐야? 응? 저건 괴물인가? 악마다! 무서워! 도망가! 도망쳐! 좀비 게라도스 쫓아가자.
야비라 빨리 도망가. 좀비가 라더스가 쫓아온다. 나는 개엄이란 말이야. 갸르. 빨리 쫓아가 좀비가 라더스. 갸르. 도망가.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